예, 나 염색해야 되는 거 아니니? 아유, 어머니 그 정도 아니에요. 자세히 봐. 예? 한 열 몇 개 정도요? 뭐가 많아요. 요새 젊은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있어요. 어머님은 그나마 콩주스 드셔가지고 연세 이 정도죠. 내 친구들은 다 나 부러워했는데 염색 안 한다고. 한 달만 되면은요 하얗게 올라온대요. 그렇대. 제 새치 있다고 해서요. 잘들 한다. 모시바구니 앞에서. 저희 들어갈까요? 뭐 들어가 어때서? 눈에 호칭 여보 소리 하니? 아직이요. 너 처음에 못하면은 계속 하기 힘들다. 별로 부를 일 없을 것 같아요. 왜 부를 일이 없어?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은 누구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되잖아요. 어머, 뭐 소식 있어? 아니요. 그냥 무덤덤히 있다가 감기약 같은 거 먹고 그러면 안 돼. 네, 저 양약 같은 거 별로 안 먹잖아요. 보면은요 음식이 다 약이더라고요. 가벼운 병은 음식으로 고치고요. 그러게, 네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. 옛말에 밥이 보약이라잖아요.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보면은요 왜 밥 잘 안 먹고 간식하는 친구들이요 혈색이 뽀얗게 피지를 않고 그렇게 잔병치레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? 네. 그 방부제 많이 들어간 밀가루들이랑 그런 음식들 먹으면 안 되는데 보면은 주부가 현명해야 가족들이 건강해요. 아유 맞아. 너 안 들어왔으면 우리 어쩔 뻔했니? 아이고 아주 하늘까지 길을 올려줘. 할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? 아유, 언제 할머님이 저 이쁘게 봐주시려나. 참. 예, 너는 작품 준비 언제 들어갈 거야? 머릿속으로 하고 있어요, 구성들. 어떤 얘기 할 건데?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. 조개 나들을까 봐. 이번에도 잘 될 것 같아? 에휴, 잘 모르겠어요. 뚜껑 열어봐야 알죠. 어머니 이제 없는 것 같아요. 응. 아유, 고맙다. 네. 언제까지 해준대? 예, 네, 3월 3일이요. 아이, 그렇게 고추만 입지 마시고 몇 벌 하세요.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다고 자꾸 새 옷에 입어. 90수 100수 하셔야지요. 그럼요. 수족 떨어져서 무조건 오래 살면 뭐래. 삶의 질이 중요한 거지.